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이제 여당이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비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인도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뭐 주가 조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뭘 했다는 이야기야? 뭘 어떻게 정말 뭘 그런 줄? 예, 그런 아니 그런 것 같아. 무슨 범죄 행위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인도에 가서 주가 조작을 했거나 인도에 가서 몰래 디올백을 받았거나 뭐 이랬다는 이야기야? 지금 근데 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 여사들 특검 하자고 네. 같이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뭘, 인도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그 어떤 행사를 네. 통하여 인도에서 그 어떤 한국 사람들을 네. 인도 정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갔어야 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떤 사람들이 갔어야 되는 거냐, 네. 제대로 간 거냐, 요 논쟁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주장하는 거는, 네. 그 당시에 인도 정부가 초청했던 것은 외교부 장관이다. 네. 또는 문체부 장관이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장관 초청하지 말고, 영부인을 초청해 주십시오. 아. 라고 요청을 해서, 네. 인도 쪽에서, 아, 그러면 영부인이 오세요, 그러면. 이라고 해서, 김정숙 여사가 마침 인도에 가서 타지마할을 한번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그러면, 아, 타지마할 구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갈 필요가 없는 거를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가서, 타지마할에 가서, 타지마할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이게 알겠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그런 거를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아, 그럼 아니, 특검 합시다.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아까도... 김건희 특검도 하고, 나는 최상도 특검도. 문재인, 김에... 문재인, 김성, 진명숙 특검 다 해. 아니, 다 해가지고. 특검하고. 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처벌을 그냥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그 대통령의 네. 후보록. 을 계기로 지금 논란이 네. 다시 이거 있었던 논란이 다시 계속 있었던 건데 거죠? 네.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사서 읽고 있는데 네. 벽돌 책입니다. 배고 자기 좋아요. 한 650페이지 정도 아이, 됩니다. 너무, 아, 굉장히 두껍고요. 네. 근데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외교에 관한 회고록이고 근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물타기도 너무 저질인 것이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특검 얘기가 되고 있는 수준은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것이에요.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그렇죠. 보자라는 거고 네.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갔던 것은 외교 행위입니다. 외교 행위. 외교 행위라는 것이 그러면 이 적법, 적절한 사람이 갔냐, 적정했냐를 논의하는 건데 네. 외교 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갈 것이냐 장관이 갈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넓은 재량권이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범법 행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섞어서 그리고 무려 뭐 4억을 썼다 이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도 잡혔지만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정상들이 다 환담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 말하고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G20이 할 때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야 빨리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두고 드시고 계시더만 예? 밖에 나가서 뭐 겸언적인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더니 거기는 통역도 있는데 왜 정상들이랑 그렇게 얼굴 낯을 가려 이분이 좀 샤이한 것 같아 외국만 나가면 그러면 고도의 정치 행위를 지금 했어? 두 분이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용모 그 전 비서관의 그 아내 있잖아요 신모 씨 자생 한방병원 딸 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그러네요. 문재인 왜 데리고 간 거야 신모 씨는? 그러니까 그때는 영부인이 왜 갔냐고요. 네. 빨리 나가 이거 하려고 했냐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의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한거나 밝힌 바와는 다른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 행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은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영부인이 대신 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인도 측에서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영부인을 대신 가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영부인이 단독으로 외교를 한 사안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제 두 개의 주장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가 중요하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데 예.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물귀신 예. 작전이에요. 예. 내가 당하니까 너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흙탕물 만들어서 본질이 뭔지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잘 안 끌고 가죠. 아니 지금은 뭐... 시도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 이 프레임 뭐냐면 국민 세금으로 그 대통령 부인이 김정주 여사가 여왕의 관광을 했다 이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예. 관광이라 다녔다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도 이 얘기부터 합시다. 그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아베 총리가 뭘 하냐면 스시를 대접합니다. 그다음에 그 스무 구경을 시켜줍니다. 관광도 일종의 그 외교의 한 분야예요. 일단 그 한 산업이니까 네. 인도라든지 이렇게 관광도 관광 하나 주요한 산업이 되는 쪽에서는 정상을 초청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기자들도 가요. 아니 예.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해요. 우리도 하잖아요. 아, 우리도 외국 정상이나 정상 부인들이 예. 오면 뭐,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뭐 해주잖아요. 고국의 법부 보여주다 했고 뭐 남대문 가서 뭐 보여주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게 나쁘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관광 아니고요. 예. 그것도 외교고 그렇게 한번 인도 쪽에서는 그 허황우 그 뭐죠 그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정상 외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도와주면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외교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고만 받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인도 쪽에 뭔가 한번 해달라는 걸 들어줬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일본에게 이를테면 부산 엑스포 할 때 우리 도와줘.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죠. 이걸 단순히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부인이 광고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저 씌우는데 아니 뭐 쉽게 아니 단순하게 말해서 그러면 인도에서 주가 조작 해가지고 엄마랑 함께 23억 벌어서 본인의 버킷리스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 나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도 그런 외교가 있으면 하세요. 네. 외교 어떤 네, 나라에서 네. 일단 잠깐만 태국에서 김건희 네. 여사를 자기네들 뭐 고궁 잘 궁전 있지 않습니까? 관광 뭐 큰 페스티벌 있는데 오십시오. 하고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가십시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거 뭐 받아내면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삼으면 어떤 나라가 그런 외교를 하자고 그러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 나라는 응? 외교를 할때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관이 그 외교부 그 라인에서 했겠지만 대통령 그 위에서 오고 한게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러면 응?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한국을 신뢰하고 그저 이런 정상회의 외교를 하자 그러겠어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인도하고의 주고받은 뭐 그게 뭐 공문이 됐든 외교 문서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는 장관을 초청했는데 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영부인이 가도 가는 걸로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외교상에 예를 들면 어떤 의사를 주고받는 통로가 그게 다인 거냐? 그럼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정상 간에 따로 예를 들면은 다른 루트가 있는 거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정상 간의 루트에서는 대통령이 오시죠. 아니면 영부인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한 번 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과 이 외교부가 지금 설명한 것의 팩트가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전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기사도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면은 외교부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런데 인도 쪽에서 또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맞다라고 하는 전직 외교관의 발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지마할과 관련돼서도 김정숙 여사 본인이 타지마할을 보고 싶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이 인도에서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일정 짜는 마지막 단계에서 타지마할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했고 왜냐하면 인도 입장에서 그렇죠.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일정을 넣었다는 것도 그 외교 관계자 입장에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걸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주장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무슨 뭐 수사를 하거나 특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쓴 것 중에 잘못된 사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긴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갈 때 대통령 휘장은 가렸어야 된다. 네, 휘장은 가렸어야 된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했는데 2호 여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는데 요거는 팩트가 그냥 틀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이 됐냐면 중앙일보에 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남모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김정숙 여사의 무슨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칼럼을 썼어요. 김정숙 여사가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에 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이 정상외교 일정을 같이 가면서 그러한 관광지를 일부러 들른 것 같다. 예. 얘기를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쓴 얘기 중 하나가 타지마할 얘기였어요. 중앙일보의 비난 기사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언론이 예. 참 약간 그건데 그 기사에서 이 얘기가 이미 그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외교부가 뭐 이 장관을 불렀는데 셀프 초청을 하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심지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재인 그때 청와대가 대응했을 거 아니에요. 대응한 거를 언론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고 이랬거든요. 책을 쓰고 이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책을 쓰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는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게 일정 정도.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해요? 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본부장인지 하고 아마 이사일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따뜻하게 봐야죠.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자, 따뜻한 자리에 가셨구나. 얘기 나온 김에 따뜻한 자리에 가셨어. 언론이 문제예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어떤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걸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호주 갔더니 호주 총리하고 이렇게 셀카를 찍었어요. 호주 총리가 찍은 거야. 그랬더니 셀카를 찍으러 다닌다.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선일보가 씌운 게 뭐냐면 혼밥이에요. 혼밥. 혼밥이죠. 예. 혼밥을 했다고. 그 혼밥, 나는 혼밥 그래서 대통령 진짜 혼자 밥을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침 한 끼를 참모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 가서 먹었어요. 일부러 그 친근한 어?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을 갖추게 된 뭐냐면 대통령 혼밥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아, 그 외국에서 초청해서 대통령이 갔으면 내내 방문 기간 내내 하루 세 끼를 상대방 쪽에서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어느 회사랑 비즈니스 가면 딱 정해진 만찬이라도 이것만 같이 하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죠. 근데 계속 그 혼밥, 그 문재인의 외교는 혼밥이라는 혼밥 외교라는 게 프레임을 계속 씌웠거든요. 네. 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다음, 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 프레임을 예. 씌워서. 예.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언론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언론이 씌운 프레임이에요. 언론 나빠요. 아니 그냥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서초동에 있다가 과천이나 성남 가가지고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검사들이. 그럼 검찰총장 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잖아. 그럼 왜 뭐 한 10km 떨어진 지역 가서 그 차 막히는데 가가지고 왜 꼭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를 먹어? 에? 수십만 원씩 써가면서 아마 수백만 원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특활비니까. 예? 특활비니까. 업무 추진비니까. 그거 막 써도 돼? 100억씩? 내 돈을 그렇게 쓰겠어요? 네. 100억씩 그렇게 막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그게 죄야? 라고 했을 때 이제 하지만 주가 조작은 죄거든.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더라도. 디올백을 받아서 인사청탁까지 받았다면 그건 죄잖아.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죠. 근데 본인이 드신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특검 좋아 합시다 해서 다해 그 그냥. 결과에 똑같이 해서 예. 특검 누가냐 서로 상대방 지정해서 예. 어? 특검 검사를 서로 상대방 지정해서 탈탈 털어서 그 결과는 똑같이 책임지고 어?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요전에 한동훈 그 위원장 얘기처럼 예. 나는 장관직 걸 테니까 넌 먹을래 하듯이 예? 문제 제기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아 그랬으면 좋겠어 한번 후련하게 예. 예? 아 후련하게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정쟁을 해도 예. 너무 수준이 낮은 추잡하죠. 거죠. 추잡하죠. 추잡해. 그런데 네, 이 문제 예. 약간 다른 얘기인데 물론 예. 주가 조작은 명부인이든 누구든 하면 안 되고요. 예.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장관이 가거나 국장이 가거나 부장이 가거나 외교부에서 했으면 뭐 외교적 문제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데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했을 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부인이 법적 지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경호법에 한 줄 있는 거 말고는 지위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레이디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저질 정치적 논의에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면 영부인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무원 지위든 아니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든 법적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만 첨언하면 프랑스에서 똑같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아요. 영부인한테 우리가 왜 세금, 우리 세금 왜 써야 되느냐. 영부인이 우리가 선출한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인도 갔을 때, 아예 그렇게 하든지 대통령 그러면. 부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방문 단장 이런 타이틀을 줬을 거예요. 또 거기 민간인도 뭐 할 때 뭐 특별 무슨 뭐 방문 단장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상정했으니까 이제 거부권 수순으로 가는 거네요. 네, 거부한다는 거죠. 야. 뭐 상정에 심의했다. 이거는 뭐 예상을 했지만 막상 이제 거부권을 자기 문제 아니야. 자기가 혐의자잖아. 윤석열이. 이해 당사자죠.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혐의자로 그 말은 이해 충돌이고. 혐의라는 게 우리가 의심을 받는 자니까 의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한 내용이 본인이 말한 거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의심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한 거는 야 그런 일로 사단장을 투스타를 그걸 하면 돼? 이렇게 경로했다고 하는 건데 본인은 그 경로가 아니고 야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하면 됐어? 라고 국방부 장관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거를 굳이 상정을 정말로 하네요. 아 하지. 이게 근데 하고도 남지. 도시부터스 특검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뭐라고 이제 말할까? 쉴드를 칠지. 저도 그 단어 쓰려다 말았는데 쉴드를 칠지 너무 궁금한데요. 뭐 와이프 하나 못 지켜주는 사람이고 상남자 뭐 남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권한남용이라든지 수사방해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본인에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지 말겠다라는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되게 그걸 이제 쪼잔하게 되는 건데 상남자와 반대되는 찌질이. 하남자인가요? 찌질이. 그거 다른 대목이, 그 다른 단어가 있어요. 상남자의 반대는 찌질이. 저는 이거는 진짜 좀 법학자들이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은데 본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의 권한을 저는 벗어난다고 봐요. 거기서 그러라고 지금 거부권 줬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는 거부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 자체에 관해서 본인 내용인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탄핵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상병 사건과 별개로 그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야. 정치적으로도. 여론이 절반이 넘을걸요?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국민적 분노가 지금 뭐 5등급까지의 국민적 분노라고 하면 탄핵을 가는 국민적 분노. 그러면 한 4단계 정도는 가 있다라고 민주당이나 야권이 판단을 해야 야, 이거는 한번 탄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텐데. 근데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네. 200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90, 22대에서 한다고 쳐도 192석에 이제 8석의 이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 전에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지 명분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라는 거는 뭐 200석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의힘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확한 탄핵 사유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설득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 탄핵 사유가 명확해라고 하는 거는 그 명분을 설득하려면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탄핵이 인용이 될 거야라고까지 하는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서는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거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까지 설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의 이탈 이런 것들은 그 단계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을 실제로 해봤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다면 그걸 들고 이제 뭐 이 이제 협력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 난제가 저는,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이제 법은 잘 모릅니다만 대통령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이 권한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이런 그 막강한 권한인데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을 자기를 지켜? 자기가 이 법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타켓이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뭔가 그 잘못이 있을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건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막강 권한을 국가와 국민에는 나를 왜 지킨다고 하면은 그런 흔히 말하는 직무 뭡니까? 그 남용이라 해야 되나? 권한 남용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학자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죠. 스스로를 지키라고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니죠.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죠. 지금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 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네. 위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는 게 사실 헌법 위반이라는 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 굉장한 정도의 해석론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간이 작으세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법조인들이 되게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확실한 법 위반이 있어야 아마 중대한. 그렇죠. 중대하고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뇌물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타고 플러스 알파로 헌법 위반 사안들이 더해지면서 확실하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것도 저는 위헌이라고 봅니다만 예.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 나중에 어떻게든 만들어지든 수사가 더 되든 아니면 다른 위법 사안이 하나 확실한 게 있고 플러스 이 위헌적인 사안들이 더해진다면 아마 저는 그게 탄핵소추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 위배 사안으로 적시됐던 걸 보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의민주주의 위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위반 그리고 직업 공무원 제도 위반, 최순실 관련해서 재산권 보장 위반, 뭐 언론의 자유 위반, 뭐 이렇게 해서 헌법 사유 위반이 쭉 있었고요. 법률 위반 사안은 재단법인 미르하고 K스포츠 설립할 때 모금 행위 관련돼서 뭐 직권 남용을 했다든가 억지로 모았다든가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뇌물 혐의, 최순실 등에 대해서 특혜 제공했던 것은 여러 가지 뭐 뇌물죄나 강요죄나 그리고 문서 유출 행위.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완전히 죄가 되는 것들, 그 재단 관련해서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공문서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위에서 들었던 이런 여러 헌법 위반 사유들이 네. 있었습니다. 아니 그저 위헌 헌법으로 치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억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결사 자유도 집회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또는 위법 그 오늘 보니까 그 김호중 가수 음주 뺑소니. 예. 이 일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재밌게라도 흥미롭던데 말이죠. 이 사람 처음에 거짓말 했잖아요. 됐지만 안 마셨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 재밌게 났어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거짓말, 버티기, 동정심 유발. 이게. 대통령이네. 저 디올백 네. 때 어떻게 했죠? 거기다 대입시켜봐도 다르지 않아요. 예. 네. 바이든 날리면 때 넣어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김호중 본인만이 아니라 이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요. 똑같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행위는 김호중의 이 행위는 사법 방해다.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해 보니까 네?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김호중 씨 팬덤이 굉장히 예.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조심해야 되나? 예, 예. 잘생기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예.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될 바가 아닌가? 아, 아니, 그 여기까지 뭐도, 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예. 뭐 60 넘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가볍게 얘기하자면 핑계를 뭘로 내냐면 예.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패스트 트랙도 뭐 여러 가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국힘 여당이 소수 여당이 100석 아니라 50석이라도 10석이라도 나 합의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야권에 점잖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 야, 또 탄핵하는 거는 너무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정서도 헌정사에 이건 너무 창피해. 창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임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대통령이. 그래서 쭉 닉슨처럼 워터게이트처럼 지금 거짓말로 거의 판명난 거는 꽤 있거든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랄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말을 회피하고 사실상 거짓말 한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2차에는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2차에는 분명히 또 계좌가 이용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천만 원 뭐 피해만 봤다 그랬는데 그 장모와 부인이 23억 수익을 봤잖아요. 그러면 팩트와 다르잖아. 그럼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거짓말을 해버리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거를 김건희 특검을 또는 김건희의 수사를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대통령이 김건희나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집권 여당을 동원하고 또는 검찰을 동원해서 이거를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거나 증언 같은 것. 가령 뭐 고위 저 전직 검찰 간부가 전화해가지고 막으라고 했어. 라고 이런 게 뭐 나와준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나 최상병 관련해서 사단장 보직 게임시키고 이 사단장을 어떻게 투스타를 막아주려고 했던 것에 왜 이유가 뭔지 요 실체가 안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뭔가만 나오면 그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럼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네.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진짜 군인은 저 박정훈 대령이에요. 네. 그리고 임성 사단장 같은 사람은 보수한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국가안보 뭐 이런 여러. 그리고 좀 전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떤 기류 같은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면 이번 총선에 200석 턱 밑에서 딱 멈춘 거는 또 탄핵하자니 창피잖아요. 몇 년 사이 또.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대통령이 대오각성하고 환골 탈퇴해서 아니 그런 일은 네?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멈췄는데 이거 절 아니 2년 동안 꾸준히 봐 왔고 이분이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난감하네. 저는 저도 몇 번을 제 TV에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좀 바꾸셨으면 전체 나라를 위해서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분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안 받아주면 이거 제일 좋은 게 그냥 사임하는 거야. 적절한 시점에 사임하는 게 저는 능력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의 요구하는 의결이 됐나 봐요. 의결이 됐어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되게 무책임해 하는 게 그리고 그냥 모르세요. 하셨네요. 예,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철저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아,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변호사. 아, 윤석열 네. 변호사. 본인과 배우자의 네. 변호사를 변호하는 네. 변호사. 선임된 네. 거예요? 상남자. 네. 네. 본인과 배우자를 변호하면서 네. 또 이 코바나 법무법인 슈퍼 울트라 전관. 슈퍼 울트라 전관이어 가지고 네. 전관이 또 모든 또 이런 법적인 울타리나 이런 걸 넘나들잖아요. 야, 이름도 좋다. 이름도 좋다. 이 저 코바나 로펌으로 해가지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거기 검찰청 앞이거든요. 예. 뭘 거기다 개업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삼권분립의 위배 소지가 크고 뭐 이런 뭐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문제라고 이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하면서 제2호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다 그거 다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앞서도 말씀드렸고 언론에서도 억지입니다. 아 역대 특검 처리된 사례를 봐도 여야 합의가 없이 처리된 특검도 있고 야당이 특검 두 명 추천해갖고 대통령한테 한 명 고르라고 한 특검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있었고 다 있었던 일인데 왜 새로 뭐 세상 처음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러냐. 딱 한마디면 돼요. 뭐냐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남들 다 받은 거를 왜 혼자 못 받겠다고 하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실체가 더 드러나면 생각해보니까 변호사나 개업하라고 하는 말도 덕담이네. 왜냐하면 개업 못해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렇지. 그렇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은 네. 집행유예 기간 끝난 다음에 3년 동안인가 변호사 못합니다. 그렇지. 아니 지난번에 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직도 박탈됐지만 변호사도 못하세요. 변호사를 한 4년인가 못하시대?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수입이 하나도 없어. 방송료 빼고는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잔인하죠. 예. 근데 그 변호사 협회에 그렇게 돼 있더만요. 품위 유지랄지 뭐 이런 게 쫙 있더만. 예. 그러면 이분도 지금 뭐 전직 검사니까 변호사잖아. 사무장 하셔야죠. 네, 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이 정도의 품위 유지 위반을 하셨으면, 예?
대통령으로서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상남자가 아니고 찌질이야. 자기 요새는 인터넷 밈인데 네. 상남자의 반대말 하남자라고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하남자.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남자로 가겠습니다. 상남자 가지고 근데 뭐가 딱 분배 오질 않네 하남자 그러니까 뉘앙스는 아니 근데 자기 이익 챙기려고 거만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말 찌질이 아닙니까? 정말 찌질하지.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고 왜 거부하느냐. 네.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요. 그렇죠. 법꾸라지예요. 법꾸라지. 예, 법꾸라지 찌질이. 거의 뭐 예. 삼권 분립이면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대통령에 관해서 2년 동안 하여간 많이 참아주고 어떤 격한 언어나 순한 단어를 격한 언어를 좀 자제하고 순한 단어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런 격한 단어나 좀 저질스러운 단어가 어울려. 아니 근데 저질스러운 언행을 굉장히 많이 해. 저도 TV에 가면 TV 방송에 가면 굉장히 순화해서 많은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저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근데 TV에서 그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돼. TV에서 다 잘려갖고 이제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수요일 날도 잘리고 이제 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아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TV에 나가지를 않아요 이제. 예, 예. 스픽스와 최경영 TV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정치 본색 하겠습니다. 송용훈 기자, 김민호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 정치 본색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